부산시가 미세먼지 확산을 이유로 화력발전소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지만 법원이 발전소 건설을 허가하라고 판결해 논란입니다. 시민단체와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보조금 정보 공개를 놓고 소송 중입니다. 법원은 전라북도의 공개 거부가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무주의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섰고 도내 대부분 시군도 30도를 넘는 무더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군산조선소 옆에는 대규모 화력발전소 부지가 있는데 6개월 넘게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떠오르면서 군산시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법원이 발전소 건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놔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100메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도록 예정된 군산시 오식도동 화력발전소 부지입니다. 이곳을 소유한 SMG에너지는 본격적인 발전소 공사를 위해 지난해 11월 군산시의 건축허가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군산시는 매매 당시와 입장을 바꿔 개발을 허락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최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녹색 펠렛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 환경에 오염이 우려돼서 시민들의 그 건강을 위해서 당연히 신경을 썼으리라 생각합니다. 양측은 이후 발전소 건설을 놓고 소송까지 불사했는데 법원은 화력발전소를 지어도 좋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해당 업체가 발전 원료로 쓰겠다는 목재 펠릿이 석탄이나 석유에 비해 환경에 해롭다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시의 입장 변화로 민간 기업이 천억 원의 손실을 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산업부 환경부에서 그거를 다 이미 검증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준 거고 국제 기후변화 협약에서 목재 펠릿은 그 산소를 추가로 발생되지 않으면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연료로. 법원 판결에 대해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 목재 펠릿은 오염물질이 많은 고형 폐기물과 섞어 태우는 게 일반적인데 법원이 이를 간과했다는 겁니다. 목재 펠릿 단가가 수입하는 건데 높아지면 다른 대책을 세울 거고 그랬을 때 딴 그 대체 에너지원 재료를 투입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 군산시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발전 축이 재생에너지로 옮겨가는 시점에 법원 결정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1년 전이죠. 운행 거리를 수십 년간 부풀려온 시외버스의 실태를 전주 MBC가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시민단체가 부당요금의 전모를 파악하겠다며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전라북도가 이를 거부했고 소송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법원은 오늘 당시 정보 공개 거부는 위법하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시민단체와 전라북도의 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라북도가 시외버스 보조금 산정 관련 용역보고서 공개를 거부하고 심의자료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너무나 당연한 알 권리입니다. 그런 알 권리를 전북도가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이고요. 소송의 발단은 버스 업체들이 전주 시외버스 터미널의 위치를 개정하지 않고 수십 년간 요금을 더 받았다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드러나면서부터입니다. 시민단체는 부당 징수한 요금을 정확히 알아야겠다며 보고서 공개를 청구했고 전라북도가 업체 영업 비밀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비화됐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특별한 비밀이 아니다. 보조금을 받는 공공재의 성격이 있다. 충북과 전주, 아산시가 이미 공개했다는 점을 들어 정보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전라북도는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에 변함이 없다며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업계 영업상 비밀이라고 판단해서 비공개하였으나 1심 재판부에서 공개하라는 판단하였기에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시민단체는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부당요금의 규모를 밝히고 보조금 먹는 하마로 커가는 버스업계의 개선을 촉구할 계획. 그런데 전라북도가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용역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용입니다. 익산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도보건당국은 지난 20일부터 익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20명이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급식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보건당국은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무주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섰고 도내 대부분 시군 수은주도 30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5월이라기엔 너무 더운 날씨였는데요. 이번 더위는 주말까지 쭉 이어진다고 합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에 거리에는 양산과 책넓은 모자가 등장합니다. 이른 더위에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옷차림도 짧아졌습니다. 노인들은 부채를 들고 나무 그늘에 모여 더위를 피합니다. 무척 덥죠. 갑자기 더워지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너무 시원해 나무 밑에. 남원의 낮 최고 기온은 31.2도. 거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쩍 더워진 날씨가 달갑지 않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너무나 추워가지고 그냥 더워가지고 더 따뜻한다고 또 타고. 모내기를 앞둔 농촌에서는 걱정이 앞섭니다. 더웠을 때는 일을 못해요. 지열에서 막 푹푹 훈짐이 올라오니까. 무주의 낮 기온은 도내 최고인 33.1도를 기록했고 완주 32.9도, 전주는 32.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인데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10개 시군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겼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약해 일사이어에서 기온이 크게 상승하였고요. 기온 상승과 함께 햇볕도 강해 도내 12개 시군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됐고 대기질이 좋지 않았습니다. 기상청은 더운 날씨는 주말까지 이어지다 월요일인 오는 27일 비가 내린 뒤 한층 누그러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내일부터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일원에서 제48회 전국 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몇몇 종목은 벌써부터 사전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박연선 기자가 당찬 꿈나무들을 만나봤습니다. 공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멋진 드리블로 상대방을 제칩니다. 골 밑에서는 공격권을 확보하려는 몸싸움이 치열하고 멀리서 던진 공은 림을 깨끗이 통과합니다. 관중들의 힘찬 응원까지 더해져 체육관은 열기가 가득합니다. 정말 성인 못지않은 경기를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그 기운을 살려서 축제 같은 분위기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한 선수들은 여운을 즐길 법도 하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당차게 포부를 밝힙니다. 친구들이랑 저랑 좋은 성적 내고 재밌게 즐기면서 하면서 우승까지 감축했어요. 불볕더위가 엄습한 그라운드에서도 야구 꿈나무들이 내뿜는 열정은 날씨를 무색하게 했습니다. 한 번의 스윙에도 혼신을 다하고 공 하나하나 허투루 던지고 잡는 법이 없습니다. 8년 만에 나가는 체전이라 꼭 메달을 따고 싶고 김광현 선수처럼 제구도 잘 되고 변화구도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을 수 있는 변화구로 던지고 싶습니다. 제48회 전국소년체전은 농구와 야구 등 일부 사전 경기로 예열을 마친 가운데 내일부터 익산을 중심으로 도내 전역에서 공식적인 경쟁에 들어갑니다. 내일 육상과 유도 등 개인 종목에서 첫 메달리스트를 배출하는 등 36개 종목 17,000여 명의 체육꿈나무가 모여 4일간의 열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뜯은 임실군청 소속 공무원 58살 A 과장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전직 기자 54살 B 씨는 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임실군에서 소하천 공사를 벌이던 한 건설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자리 막말과 갑질로 논란이 됐던 축협 조합장이 선거 기간 식사 제공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순창의 한 축협 조합장 57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는데 A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1월 순창의 한 음식점에서 조합원 30여 명에게 1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직원을 교사로 속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타는 전주의 한 유치원 원장 62살 신모 씨를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3년 동안 사무직원 2명을 방과 후 교사로 둔갑시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조금 2,76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라북도는 100억 원으로 제한한 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최대 300억 원으로 늘리고 30억 원 수준인 생산기반시설 투자 보조금도 50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CJ와 현대차, 효성의 투자를 타진하고 있어 효과가 주목됩니다. 도민 식수원인 용담호 유입하천의 수질 상태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장수천과 금강 등 용담호 유입하천 7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든 지점의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매우 좋음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학술대회가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주대에서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정책을 평가하고 추진 전략을 제시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23년간 전주 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온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해가 안치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 전주 완산공원 녹두관에서 125년 전 전남 진도에서 순국한 동학농민군의 유고를 안장하는 추모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